이번에는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부유 외쳤는데 공동가난 왔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중국이에요. 얼마 전에 공동부유? 아, 좋죠.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건데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공동부유, 모두 다 같이 해서 잘 사는 겁니다. 세계 1등 부자 나라들,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부자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안정돼도 시스템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면에 아주 게으른 사람들도 있어요. 소비, 낭비하고 돈 쓰는 재미로 쉽게 돈 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근검 절약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말들 들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서 세상이 아주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게으르고 절제력도 부족하고 자기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무책임한 책임감도 없고 한마디로 무능력의 끝판왕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져. 대한민국에 내 땅 한 평 없어. 나 집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세상 전쟁 나서 뒤바뀌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로로 폐허가 돼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정말 100억 부자고 부자든 1000억 부자든 뭐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든 전쟁이 나서 꼭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져서 누구든지 다 제로에서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한다고 칩시다. 이길 것 같아요? 또 꼴찌해요. 그런 사람들.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이길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또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부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부자들을 보면 결과만 봐요. 그 결과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생략을 해버려요. 그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자의 반열에 오르질 못한 거거든요. 일에 대한 열정,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요. 검소하고 절약하는 정신.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 부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대가, 더 많은 재산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동부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의 결과를 함께 노력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건 가능해요. 한 가지 일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북한 얘기를 하나 하죠. 제 영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쭉 보신 분들은 또 듣는 거예요. 랜덤으로 듣는 분들은 제가 했던 말 꽤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말 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 저는 중국의 사업차, 중국에 수출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차 중국에 이 바이어들 만나러 가면 간 김에 일 다 보고 한 달씩 배낭여행하고 돌아오고 또 어느 지역 갔다가 또 한 달 돌아다니고 또 돌아 집에 오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보다 그 넓은 중국 땅을 더 많이 가봤어요. 꽤 많은 중국 땅을 가봤어요. 근데 주로 도시보다도 자연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 자연을 가기 위해서는 딱 항상 도시를 거쳐야 되죠. 비행장이 다 도시에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거기서 좋은 자연으로 가서 자연에서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단동이라고 있어요. 심양 밑에
지도를 보면 북한의 신의주하고 그 압록강 다리를 놓고 단동과 마주 보고 있어요. 낮에는 별로 못 느끼지만 밤이 되면 확연한 차이에 이 경제 빈부 차이를 느껴요. 밤 되면 그 압록강을 사이로 중국 쪽은 아주 불야성이에요. 불이 아주 번쩍번쩍해요. 반면에 강 건너의 북한은 깜깜해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에서 40년을 살다가 온 화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5살인가 6살 때 아버지 따라서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태어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40년을 살고 다시 중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 있죠? 그대로예요. 서로 감시하는 이 체제예요, 거기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서로 감시를 해서 이 뭐 한마디로 이르거든요, 상부에다가. 그러게 되면 포상받아요. 그거 받으려고 막 서로들 찔러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지를 못하고 말도 못해요. 경찰, 군인 아주 무섭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 시대 작업장에 가게 되면 내가 한 하루에 10개를 만들든 5개를 만들든 결과는 나한테 똑같은 배급이 와요. 그러니 사람이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으니까 거기 가면 다 민둥산이에요. 압록강 줄기를 따라서 중국에서 북한을 보면서 쭉 몇 시간을 제가 차 하나 대절해서 올라갔었거든요. 택시 대절해갖고 택시기사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쫙 가면서 민둥산이에요 다. 그 고난의 행군 때 각자 산에 올라가서 산을 개간해서 거기서 생기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하면 협동농장에 가서 일할 때는 어영부영 일을 하다가 나의 개인 땅 산에 그 산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도 개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 다 내 거예요. 밤에 횃불 들고 밤을 안 자고 일을 했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조금이라든 많이 일하든 조금 나한테 또 돌아오는 건 결과는 똑같아요. 반면에 내가 하는 만큼 돌아와요. 민둥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횃불 들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예요. 경쟁사회예요. 근데 부를 나눈다고요? 10억의 자본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업을 일으키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잠자리 들 때까지 일만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한 200만 원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200만 원 월급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다행이지. 아예 놀고 먹는 게으른 사람까지 있어요.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의 이 수익을 똑같이 나눕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 우리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죠? 얼마나 정신적 피로도가 큽니까? 주가 하락 때 무서워서 남들을 못 사는데 나는 과감하게 미래를 믿고 과감하게 저가 매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수익 난 거 다 나눠. 아 미쳤어요. 내가 뭐하러 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남들은 내 돈 날아갈까 봐 주가 하락장에 무서워서 사지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기 있게 미래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저가 매수. 수익이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저가 매수한 사람이 높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 나눠요. 똑같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금. 그러니까 저는 나누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뭐 노령연금 나오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 많이 내요. 저는 다 찬성이에요. 이번에 5월 31일도 종합소득세 냈죠. 저도 억대로 냈어요. 웬만한 사람들 한 푼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돈을 억대의 돈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 누구든지 나도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어. 당연하죠. 세금 내기 싫어서 조금만 벌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이 돼서 나이 먹은 사람들 노령연금 나가는 거고 소년소녀 가장들 힘든 집안들 장애인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극도로 가난한 극빈자들 함께 생활비 나눠주고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공동으로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공동부유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는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힐링 가족분들은 마인드가 참 좋은 분들 모임이에요. 점점 그런 사람들 모임, 또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는 생각 못하고 들어왔다가 우리 함께 지내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게을렀다가 점점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나한테 들어온 돈 쉽게 소비했던 사람들이 점점 알뜰살뜰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모은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한 모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